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경기라고 기다렸던 경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이번 시즌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와 리그 정규리그 1위를 노리고 있는 중앙대학교의 맞대결이 이제야 치러집니다. 자, 2017 대학농구리그 이곳 수원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에서 수성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이번 시즌 5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8승 5패, 이 중 8승에서 4승은 지난 4경기 동안 나왔습니다. 김상준 감독이 부임하고 처음으로 나온 4연승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실로 오랜만에 전성기를 되찾았습니다. 12승 1패, 고려대학교와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오늘 건국대학교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자, 양 팀이 공동 1위 12승 1패로 동일합니다만 어느 팀이든 한순간 삐끗하면은 이 정규리그 1위에 대한 싸움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면서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천안에서 전해드린 경기였죠. 단국대학교가 연세대학교 공동 3위 싸움을 이제 단국대와 연세대학교의 경기로 결정을 짓게 됐고 이 중앙대와 고려대학교도 이번 달 말입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고려대와 중앙대 직접 맞붙으면서 정규리그 1위를 결정짓게 되기 위한 그 초석이 이제야 다져지겠습니다. 워낙 팽팽하게 전개가 됐던 이번 리그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1위인 중앙대를 맞이를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상준 감독 부임 이후 처음으로 그리고 이번 시즌 처음으로 4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 4연승에서 맞상대가 또 이 중앙대라는 것이 참 눈에 띄는데요. 오늘 중요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에는 역시 11번 이윤수 선수가 오늘 어떻게 페인트 존을 장악을 하느냐가 이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하는 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선발 명단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윤수 선수를 마침 또 잡아주셨습니다만 성균관대학교 김상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주장 박준형을 필두로 최희철, 이윤수, 이윤기, 박준은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자, 최우연 선수가 오늘 또 벤치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네, 김상준 감독과 홍성원, 이상열 코치가
팀을 이끌고 있죠. 자, 여러분이 기대하실 만큼 팽팽한 경기가 나올지는 저희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벤치에서 아마 오더라고 하죠. 이 명단에 대한 작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골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윤수 선수를 어떻게 또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겨낼 수 있느냐는 중앙대학교의 선발 명단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비치고 있는 중앙대학교 양형석 감독과 임성인 코치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가드 이우정, 포워드 이진석, 그리고 포워드 김국찬, 가드 장규호, 양홍석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자, 오늘 재밌는 것은 전문 센터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 팀의 11번 양홍석과 이윤수가 결국 맞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상준 감독이 양홍석 선수 봉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김국찬의 외곽과 드라이브인을 라이너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지금도 안경을 치켜올리면서 이 중앙대학교 선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양팀 감독 모두 이제 상대팀 선수들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이 중에는 지금 이상백 배 때문에 해외를 다녀온 선수들이 있죠. 아, 양홍석 선수군요. 이번 시즌 정말 무서운 신인, 그리고 만화 같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던 양홍석 선수. 지난번 제가 안성에서 보내드렸던 연세대학교 원정 방문 경기였죠. 중앙대학교 홈 경기에서는 야구가 아닌 농구에서 앉아 쏴라는 장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센터 도움 없이 지금 장신으로서 혼자 이제 인사이드를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그 해결점이 나올지. 그리고 이진석 선수가 오늘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지난 연세대학교 방문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백넘버 5번의 이진석 선수,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자, 일단 전문 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요. 이제 박진철 선수가 있죠. 박진철 선수와 박건우 선수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벤치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선수가 이제 박진철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마찬가지 신입생. 2m가 넘는 신장에 저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선수입니다. 신체만 보면은 괴물이라는 그런 느낌이 딱들 정도로, 양홍석 선수도 작은 신장이 아닙니다만 같이 서 있으면 박진철 선수가 얼마나 큰지 또 그것을 확인을 할수 있는데, 오늘은 또 벤치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매경기 이제 신입생이다 보니 파울 관리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노련한 경기 운영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벤치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또 어떤 변화점이 나올지도 모르고, 특히나 이 김국찬이 오늘 견제하단 말이죠. 김국찬에 대한 봉쇄책을 김상준 감독이 어떻게 가지고 왔을지요. 자, 이제 홈팀인 성균관대도 한번 살펴봐야죠. 오늘 주장인 박준형 선수 여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자, 이윤수로 인해서 이제 평균 신장이 많이 올라간 성균관대학교, 이 박준형이 또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4학년인 김남건 선수도 오늘 벤치를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선발 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3가드 시스템으로 김상준 감독이 재미를 많이 봤는데요. 지금도 이제 성균관대학교 선수들보다는 중앙대학교 선수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선수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아마도 지금 코치와 감독의 머릿속에는 양홍석 봉쇄책, 그것만이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양홍석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 양홍석을 또 어떻게 묶어낼지, 이윤수에게 확실히 큰 부담감이 주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관중석에 또 성균관대학교 이제 학생들로 보이죠. 아마도 이 체육부 학생들로 보이는데요. 경기장을 찾아서 지난 경기 제가 홈 경기를 보내드릴 때도 이제 야구랑 축구를 하는 선수들도 경기장에 찾아와서 같은 체육부 선수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더군요. 지금이 시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강인 학생들은 일찍이 찾아왔겠습니다만, 공부에 대한 압박이 있는 선수들은 또좀 늦게 참여를 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제가 어느 쪽이 성균관대학교를 응원하는 관중인지, 중앙대학교를 응원하는 관중인지는 제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경기를 지켜보다 보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예상했던 선수들이 빠져있는 양팀의 명단, 그리고 4연승을 질주하는 성균관대학교와 정규리그 1위를 노리고 있는, 그리고 전성기를 다시 가져온 중앙대학교의 경기, 이제 짧은 시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국찬 선수에 대한 칭찬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김국찬 선수가 이제 2학년 때 처음 봤는데요. 그 가능성은 이전부터 점쳐져 왔습니다만 표정에서 볼 수 있듯 이 김국찬의 그 시크한 경상도 상남자의 스타일을 경기장 안에서도 저희가 이번 시즌 꾸준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 기회가 닿으면은 저희가 이번 시즌 총 이제 리그 성적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아마 조금 전 화면에 잡아주신 분들이 이제 홈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인지요. 네. 이제 홈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플래카드나 이제 응원하는 그 부채 같은 것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화면에는 비치지 않았군요. 자, 양홍석 선수 전에 김국찬 선수부터 기록을 한번 볼까요? 이번 시즌 176득점을 올려냈습니다. 5시간 8분 출장. 역시 평균 득점이 중요한데요. 14.67점입니다. 팀 내에서 세 번째로 평균 득점이 높은 선수. 자, 뒤이어서는 이제 박건호 선수 평균 득점이 21득점. 그리고 팀 내 두 번째 많은 득점 이제 양홍석 선수죠. 이번 시즌 217득점. 18.08점의 평균 득점을 올려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외곽을 이제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홍석과 이 김국찬이 무서운 것인데요. 오늘도 선발 출장하는 이 이우정 선수 얘기를 제가 빼먹을 수가 없군요. 이우정 선수 5시간 19분 출장 136득점을 올린 선수입니다. 19분은 팀 내에서 탑3에 드는 출장 시간입니다. 평균 득점은 10.46. 자, 하지만 이 이우정 선수가 있기에 양홍석 선수도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드는군요. 네, 양 팀의 주요 선수들이 화면에 비치고 있습니다. 양홍석 선수 그리고 올해 2학년 루키 시즌을 보낸 이윤수 선수입니다. 아마 저 두 선수는 프로에 진출해서도 이제 계속 맞붙을 그런 선수들인데요.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들어서는군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준영 선수, 최희철 선수, 이윤수, 이윤기, 박준은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그리고 방문팀 중앙대학교 이우정, 이진석, 김국찬, 장규호, 양홍석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오늘 주부심에는 홍기환 주심 그리고 고종욱, 강준구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홍석이 오늘 이윤수와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첫 점프볼부터 두 선수가 맞상대를 했군요. 자, 현재 공을 잡은 선수가 이진석 선수입니다. 자, 이진석 선수도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이번 시즌 1시간 46분 출장. 출장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평균 득점이 2점. 하지만 오늘도 그 필요성이 충분히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아, 지난 연세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팀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장규호의 선취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2대0. 이윤수가 돌려내고 지금 이진석과 이윤수의 매치업이군요. 흥미로운 점입니다. 직접 돌파해서 역시 페인트존 안쪽. 이윤수가 이진석과 양홍석 모두를 이겨내야 되는군요. 순간적으로 두 선수가 이윤수에 대한 집중 견제를 실시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윤수가 양홍석을 또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홍석의 오늘 첫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4대0. 자, 이윤수의 포스트업 한번 지켜볼까요? 이우정과 이진석이 한꺼번에 매섭게 달려들었는데 오늘 이진석의 역할은 역시 수비에서 이윤수를 묶어놓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겠군요. 일단 이진석의 파울이 나오면서 공격 이어가는 성균관대학교 양형석 감독의 모습입니다. 양형석 감독은 정말 보배 같은 선수들 그리고 무르익은 3, 4학년들 덕분에 이번 시즌 신나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페이드어웨이가 길게 빠졌고 리바운드. 자, 이 선수가 이우정 선수입니다. 아마 리드를 담당할 텐데요. 이 선수의 리딩 실력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김국찬. 자, 이진석의 스크린 반대 방향으로 미들 점퍼 득점. 아직 성균관대 홈팀의 득점이 없습니다. 자, 박준영의 리딩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턴오버. 하지만 성균관대의 라인 크로스군요. 김상준 감독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4연승의 기세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아직 다 된 밥에 성균관대학교가 양념을 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김국찬
자 여기서 공이 연결되지 못했고 빠른 속도로 넘어갑니다. 자 역습에서 여기서 공을 살짝 더듬을 때 다시 한번 휘슬 파울이군요. 김국찬의 파울. 최희철과 김국찬의 매치업이었습니다. 지금 수비에서는 역시 이 장규구 선수의 움직임을 열심히 봐야겠는데요. 장규 선수가 오늘도 이제 NBA 파이널 경기가 오전에 있었습니다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생각하면 저희가 그린 선수 같은 역할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이윤수의 포스트업을 다시 한번 이진석과 양홍석이 막아섰고 양홍석의 리바운드. 자 여기서 장규호가 잘 연결받았군요. 주장 장규호의 득점 스코어는 8점 차까지. 자 공 연결됐습니다. 그대로 대각 하지만 높은 벽이 있었군요. 좀 양홍석은 미들에서 계속 커트 역할에 좀 치중을 하고 이진석이 이윤수를 묶어놓는 상황. 지금도 프론트 코트에서 넘어오지 못한 이윤수 양홍석의 득점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코어 10점 차. 곧바로 작전 타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홈팀 성균관대학교의 작전 타임이군요. 자 아직까지 7분 27초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 쿼터입니다만 점수가 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 글쎄요 이 픽이 일단 공격에서 이진석이 이윤수를 막아서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이 최우현 선수를 투입하면서 높이를 또 올려보는 것도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조금 전 장면이죠. 이윤수 선수는 아직 코트를 넘어오지 못한 장면. 김국찬과 양홍석의 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벤치에 보시면은 센터 두 선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김상준 감독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네요. 그렇죠. 지금은 집중력의 싸움에서 조금 멘탈 싸움이죠. 멘탈 싸움에서 조금 밀리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김상준 감독이 선수들의 의지를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홍성원 이상열 코치도 뒤쪽에서 지켜보는데 코멘트가 길지 않은 점은 전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의 정신력에서 김상준 감독이 다시 불을 지피는 장면. 그리고 양영석 감독이군요. 양팀 지도자들. 양영석 감독도 한번 불이 붙으면은 목소리가 이제 커지는 스타일의 감독인데요. 자 여기서 일단 공간은 봤습니다만 그대로 돌파 시도. 아 포스트업에서 강한 몸싸움. 양홍석이 이번에도 잘 막아섰군요. 턴오버 이우정이 넘어갑니다. 자 이우정이 탑 근처에서 김국찬에게 다시 건네받고 뱅크에서 던진 석점이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 스코어가 열 석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 자 이윤수를 찍고 한번 인앤아웃을 시도해봐도 되겠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 아 지금 파울 개수는 좀 많아지고 있는 중앙대학교예요. 이진석 개인 파울 두 개째. 자 그리고 선수를 교체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선수 교체. 이진석 선수의 조금 전 파울 장면이군요. 자 양준우 선수가 들어왔군요. 자 3.13고 출신의 양준우 선수 신입생입니다만 이 선수도 빠른 가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 아 양홍석의 파울이군요. 지난 연세대학교와의 그 치열했던 접전에서 이제 퇴장을 당한 선수들이 양홍석 그리고 주장인 장규호 선수였는데요. 오늘 경기도 파울은 조심해야죠. 석점 시도. 하지만 불발되면서 김국찬 전방으로 볼 전달. 자 이우정 선수가 항상 이런 정리정돈을 잘하는 선수. 양홍석의 득점 시도 불발. 이진석의 리바운드. 출장 시간은 적습니다만 이진석 선수도 알짜배기 선수라는 것을 증명하려던 순간 그대로 역습 속공으로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 나오나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 쉬운 득점이 안 들어갔어요. 아 여기서 저글이 조금 있었어요. 이윤수가 볼 빼냈고 다시 턴오버. 전방 가야죠. 전방 가야 됩니다. 골 밑에서 여기서 일단 블락인가요? 이진석을 결국 이겨내는군요. 오늘 성균관대학교의 첫 득점이 정말 힘들게 나옵니다. 박준은의 득점. 자 지금도 속공 찬스인데 이게 안 들어갔어요. 네, 그 이어지는 역습에서 일단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양홍석의 포스터 베이스라인에서 곧바로 득점으로 이어가는 양홍석. 여기서 휘슬. 장규호의 파울이군요.
자, 빠른 시간 팀파울 5개가 모두 채워진 중앙대학교입니다. 장교 선수. 글쎄요, 뭐랄까요. 항상 이 뒷마당을 책임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그린 선수와 비교를 했습니다만. 아, 여기서 최우연이 나오네요. 네, 최우연이 나왔습니다. 자유투를 얻어낸 성균관대학교. 교체 투입된 양준우. 자, 말씀드렸던 그 전형이 결국 성사가 됐군요. 이윤수와 최우연이 동시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 센터를 결국 투입을 준비시키는 양영석 감독입니다. 박진철이 교체 대기석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준우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스코어 15-4. 아, 이진석 자리가 결국 이제 센터 자리였죠. 네, 박진철을 투입을 우선 합니다. 이진석 선수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윤수 봉쇄에 대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박진철 이우정에게. 자, 이러다가 김국찬 외곽을 바로 노릴 수도 있어요. 이제 양홍석의 라인이 달라졌습니다. 자, 김국찬의 외곽 바로 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순간 김국찬의 석점이 나옵니다. 4-18. 박준은 김국찬의 수비. 자, 볼까요. 김상준 감독이 지금 멈추지 않고 코멘트를 이어가는데요. 뭔가 좀 어수선합니다. 3가드에서 빠른 공격으로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최우연과 이윤수 모두 들어와 있고 이윤수 최우연에게. 순간적으로 마킹맨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앙대학교예요. 이우정 선수가 프론트코트로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공격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여기서 김국찬의 파울. 야, 초반에 지금 머리를 극적이는데요. 초반에 파울이 많습니다. 이것도 의도한 파울은 아닌데요. 자유투를 얻어낸 박준은. 자, 포워드 박준은의 한 점 추가점. 박준은 선수도 이제 전년도 이윤수 선수와 같이 입학을 했고 올해 이제 2학년을 보내고 있죠.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한 포워드. 신장 194cm입니다. 자, 박진철 선수가 이제 괴물 같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박진철 포스트업을 한번 지켜보시면 알 수 있겠죠. 이우정. 공간이 안 맞았어요. 지금 공간이 안 맞았습니다. 자, 미스매치는 나왔는데 패스할 곳이 없어요. 아, 3초 룰이군요. 3세컨 바이올레이션. 그리고 다시 한번 선수 교체. 박준형을 빼네요. 성균관대학교가 박준형을 빼고 백넘버 13번입니다 자, 이윤기를 투입하는군요. 오늘 선발 출장했던 이윤기 선수 교체 투입됐습니다. 이윤수. 자, 여기서 최우연. 최우연 선수가 저 우당탕탕의 특출난 재능이 있는 선수입니다. 박진철이 저 최우연을 어떻게 보면 막아야 될 텐데요. 이우정 일단 여기서 이 강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정확한 패스가 나왔습니다. 양홍석에게 연결되지 못한 공 그대로 뻗어나갑니다. 오늘 미디어에서도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기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저희 중계석 앞쪽에도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만 조금 전 패스로 연결되지 못한 공 성균관대학교 공격 이어갑니다. 조금 전 기자석을 비춰주셨는데요. 평소보다 확실히 많은 미디어께서 지금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자, 이윤수의 점퍼가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군요. 최우연이 잡지 못했고 뻗어나가는 양홍석을 가로막는 박준은. 자,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이 파울이 오늘 첫 번째 파울입니다. 양홍석은 저렇게 끊어야죠. 네. 명지고를 졸업한 박준은 오늘 첫 번째 개인 파울을 기록합니다. 자, 지금 중앙대학교에도 선수 교체가 있죠. 백넘버 17번 김세창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규호의 석점이 돌아 나올 때 박진철의 위치가 좋지 못했군요. 의욕이 과다했습니다. 양홍석의 파울. 양홍석의 개인 파울이 두 개째가 정립이 됐고 팀 파울 다섯 개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조금 전 장면인데요. 양홍석 선수가 실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잘 단련이 돼 있죠. 입학하고 부침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시즌을 더해갈수록
날카로운 면모를 보였던 양홍석의 파울로 이어지는 성균관대학교 양준우 자유투입니다. 자, 양준우 선수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신입생입니다. 신입생입니다만 이번 시즌 긴 시간 활용이 되면서 자 돌아 나온 공 양홍석의 리바운드 김국찬 자 박진철의 우당탕탕을 막아내는 이윤석 대단한 수비군요. 자 석점이나 덩크로도 흐름이 바뀌기도 합니다만 이런 블락샷으로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10점 차 이윤석의 블락샷 장규호 양홍석 김국찬 자 지금 스크린이 없었습니다만 직접 던진 슛이 좀 짧았죠? 직접 리바운드 타이밍 잘 뺏어냈네요. 김국찬의 어시스트 그리고 양홍석의 득점 조금 전 박진철 선수를 막아서는 이윤수 선수의 장면입니다. 아, 대단한 기세네요. 포효하던 이윤수 선수의 모습 이어지는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외곽에서 석점이군요.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성균관대학교 응원단 백넘버 13번 이윤기의 석점포 지금 계속해서 풀코트예요. 풀코트 프레스입니다. 박주는 타이밍 그대로 득점까지 스코어가 7점 차로 좁혀집니다. 올 경기 재미네요. 예상했던 바가 맞습니다. 아 여기서 양홍석이 살짝 미끄러졌는데 부상 조심해야죠.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김세창이 패스 이어지지 못하네요. 사인이 안 맞았어요. 김국찬과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김세창 자, 이 장면인데요. 앞서 사인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성균관대학교 수비 진영 포메이션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스크린 뒤쪽에서 편하게 던진 공 아 들어가네요. 석점이 다시 터집니다. 이번에는 양준우 아 이윤수 선수였네요.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스코어가 넉 점 차까지 턴오버예요. 다시 한번 박준우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득점이 정발책 저도 앉아서 중계를 할 수가 없군요. 양홍석의 파울입니다. 양홍석이 1쿼터 마치기 전에 벌써 개인 파울이 3개째가 누적이 됩니다. 좀 진정을 시켜야 돼요. 이우정을 다시 투입시킵니다. 아 김세창을 빼네요. 양영석 감독은 이우정 카드를 다시 꺼내듭니다. 지금 좀 정리정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우정이 들어왔고 성균관대학교 박준훈의 득점 인정 반칙 그리고 보너스 원샷입니다. 아 스코어가 한 점 차가 되네요. 한 점 차입니다. 13점 차에서 한 점 차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풀코트 압박을 실시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선수들 양홍석 김국찬 장규호가 일단 던지는 않았어요. 최우영을 끌어냈고 계속해서 존 디펜스 지역 방어에서 패스로 흔들고 있는 중앙대학교 이우정을 한 번 더 사용해보는 것은 어땠을까 싶습니다만 최우연의 리바운드 신장에서는 양홍석과 박진철이 조금 더 큰 최우연입니다만 이윤수의 TV 득점 1쿼터 1분 25초를 남기고 결국 역전에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 자 이렇게 보면 파울을 많이 한 중앙대학교가 조금 더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군요. 박준훈의 푸싱 파울 하지만 필요한 파울이었습니다. 1쿼터에 크게 한번 서로 파도를 주고받고 있는 양팀 다시 한번 선수 교체 박준훈을 빼고 발이 빠른 선수죠. 백넘버 3번의 박준형을 다시 투입합니다. 여기서 양홍석의 좀 급했나요. 리바운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만 파울이군요. 자 넘버링이 13번입니다. 이윤기의 파울 자 뒤집혔네요. 이게 뒤집힙니다. 자 따라만 가도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4연승의 기세가 참 무서운 성균관대학교군요. 지금 정규리그 우승후보 중앙대학교에게 뒤집어낸 상황입니다만 양홍석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네요. 자 물론 최종전
고려대와의 경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최종전이 되기 전까지 꾸준히 승을 챙겼을 때의 가정입니다. 돌아 나오는 거 이윤기 박준형을 거쳐서 양준우가 일단 스크린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2온2에서 이윤수 양홍석과의 포스트업 다툼 박진철이 끝까지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양준우의 리바운드 아 공을 놓치네요. 휘슬 파울이군요. 최우연의 파울. 다시 한번 선수 교체. 교체 선수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윤기가 빠지는군요. 자 그리고 백넘버 9번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최희철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오늘 활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경기라는 걸까요? 선수를 계속해서 교체 활용하고 있는 김상준 감독. 그리고 여기서 양홍석이 다시 자유 툴러드냅니다. 최우연에 이어지는 파울. 최우연이 연속해서 개인 파울 2개를 기록하면서 성균관대학교 팀 파울 5개가 모두 채워집니다. 다시 한번 양홍석의 자유툴. 자 양홍석 선수 이번 시즌 자유투 성공률 63.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두 번 시도에 한 개를 성공시킨 양홍석. 34.8초를 남기고 한 점차 앞서 있는 성균관대학교도 팀 파울 5개가 모두 채워집니다. 양홍석 들어가네요. 0점을 잡은 것 같군요. 자 양홍석 선수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인 이번 시즌 루키 시즌입니다만 생각보다 자유투 성공률은 높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양팀의 14라운드 경기입니다. 16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아직 두 게임이 남았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선수들도 방심하면 안 되겠고 성균관대학교가 현재 5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지금도 최우연이 이윤수에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장규호가 건네주고 여기서 다시 외곽 이우정의 외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박진철의 손을 맞고 경기장을 벗어난 채 1쿼터가 종료됩니다. 자 1쿼터부터 제 옷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없을 만큼 치열했던 오늘 경기 특히 1쿼터에 정말 명장면이 많았는데요. 한 점 차입니다만 이게 10점 차 이상까지 벌어졌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한 성균관대학교의 급격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 1쿼터 장면들인데요. 여기서 턴오버 장면이죠. 자 이 장면 박준은 선수인데요. 득점 인정 반칙으로 연결이 됐었고 여기서 양준우 이어지는 티빈 이윤수의 득점. 이 득점들로 인해서 현재 스코어가 뒤집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 빨리 1쿼터 기록지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군요. 자 이윤수 선수의 블락 장면도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좀 기를 살리는데 동료들에게 기운을 북돋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박진철이 1년차 박진철이 이제 1학년, 이윤수 선수가 2학년입니다만 그 1년 차도 정말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 전 상황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중앙대학교 정규리그 1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와중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높은 산을 만났습니다. 김상준 감독도 정말 대단하군요. 시즌이 이제 막바지, 정규리그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도중에 이 4연승이라 물론 시즌 초반에 부침이 오래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감은 있었습니다만 자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들어서는군요. 최우연 선수가 계속해서 기용이 됩니다. 양준우 그리고 백넘버 9번의 최희철 그리고 박준형 선수가 보이는데요. 아 이윤수가 역시 계속해서 나오는군요. 자 1쿼터 기록지가 이제야 전달이 됐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성균관대학교 필드골 성공률 40%로 1쿼터를 마쳤습니다. 중앙대학교는 56%였습니다만 자 지금 최우연 선수가 양홍석이 파울이 3개가 기록이 돼 있죠. 이 부분은 양영석 감독이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에이스 양홍석이 빠른 시간 파울 3개, 하지만 파울 유도가 또 4개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이제 루키 시즌에서 배워가는 것들 중에 하나겠죠.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가 지금 또 양홍석 선수, 10개의 득점을 올렸습니다. 리바운드 4개, 그리고 가로채기 1개가 있었던 양홍석, 파울 관리가 절실하겠습니다. 자, 이 턴오버 개수가 2배가 차이가 났었는데요. 중앙대학교가 8개, 성균관대학교가 4개를 내줬습니다. 아마 그 턴오버 장면을 저 1쿼터 끝나고 저희가 잠시 지켜봤습니다만, 자, 블락이 있었던 이윤수 선수의 장면과 함께, 자, 이어지는 양준우가 계속해서 이 기세를 살려가는 석점 한 방을 꽂아넣었습니다. 여기서 파울. 이윤수 선수도 지금 양홍석 선수만큼 파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본인의 첫 번째 개인 파울을 기록합니다. 아, 리바운드 개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1쿼터에 이제 2개 차이가 났었는데 확실히 최우현이 투입되고 많이 바뀌어 있는 성균관대학교. 박진철이 외곽으로 좀 돌아 나와 있던 상황. 정리정돈에 능한 이우정입니다. 김국찬에게 이번엔 연결이 됐고 베이스라인 점퍼, 아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양준우 선수가 올라갑니다. 양팀에는 역할과 백넘버가 동일한 선수들이 몇몇이 보이는군요. 이윤수와 박진철의 매치업. 박준형 직접 돌아 들어가면서 자 몰아 넣고 레이업 득점. 놓고 내려왔던 박준형의 추가점. 여스코 6점 차 앞서가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장규호와 이우정의 리딩 스킬이 필요한데요. 양홍석 점퍼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자유투 2개 접촉이 있었다는 주부심의 판정. 아, 최우현도 개인 파울이 3개째가 되네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선수 교체. 오늘 선수 교체가 참 많군요. 조금 전 득점 시도 장면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자, 우병훈 선수가 이제 최우현과 이윤수가 파울 누적이 됐을 때 많이 또 기용이 되는 선수죠. 포워드 우병훈의 교체 투입. 최우현이 벤치로 물러납니다. 양홍석의 자유투. 자, 63.89% 이번 시즌 양홍석의 자유투 성공률입니다. 두 번째 샷마저 외면하네요. 자, 양팀의 이제 루키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데 양준우도 성균관대학교의 기대주 중한 명이죠. 오늘 활약도 괜찮고 이윤수가 이번에는 미들라인 점퍼를 성공시킵니다. 8점 차 장규호. 박진철을 이용하지 않고 외곽으로 돌려내나요? 아, 여기서 돌아나간 장규호가 있었네요. 받아치는 베이스라인 점퍼 상황에서 이어서 슈팅을 시도했던 박진철이 파울 유도에 성공합니다. 아, 이윤수의 두 번째 개인 파울. 김국찬이 다시 들어옵니다. 자, 박진철을 빼는군요. 이렇게 되면 다시, 아, 이진석이 들어왔네요. 예, 이진석의 교체 투입. 정정해드리죠. 김국찬 선수는 경기장 안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진석과 박진철의 교체 투입. 다시 한번 이윤수와 양홍석의 매치업 또는 이진석의 이윤수 봉쇄책이 발현이 되겠군요. 김국찬, 장규호가 건네주고 양홍석의 점퍼. 양홍석 선수가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는 것 같죠? 자, 양팀 석점 비중에서는 양준우와 박준훈이 하나씩, 그리고 이우정과 김국찬이 석점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의 포스트업. 자, 토스 아웃 시킨 공이 우병훈에 이어서 다시 외곽으로 연결이 됐고, 양준우 돌파 선택. 내주던 공을 장규호가 끌어냅니다. 확실히 수비 능력이 좋은 장규호. 여기서 장규호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또 박준영 선수죠. 양팀의 주장이 좋은 수비 하나씩을 기록합니다. 작전 타임 요청. 흐름을 충분히 끊을 만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벤치에서 난리가 났군요. 그렇죠. 득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팀 주장 선수들의 끈질긴 수비 장면을 지켜보셨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뜨겁네요. 벌써 지금 양팀 합산 50득점 이상이 났습니다. 다득점 경기로 아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중앙대학교 벤치는 사뭇 심각해졌습니다. 양영석 감독이 지금 어떤 선수에게 멘트가 치중되는 것은 아니군요. 보통 어떤 선수에게 코멘트가 치중이 된다면 제가 상황 판단을 하기 더 좋을 텐데 이럴 때 항상 집중력을 좀 강하게 요구하는 양영석 감독. 마찬가지 지금 김상준 감독도 전반전 한 번의 작전 타임을 사용했습니다. 1쿼터에 있었던 작전 타임에서 전략 전술적인 부분보다는 선수들의 집중력을 조금 더 주문하는 코멘트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앞서가고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두 팀입니다. 지금은 성균관대학교가 8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자, 박준영의 수비에 이어서 다시 공격 이어지고 있는 중앙대학교. 김국찬, 이우정 비었죠. 백스텝 3포이너가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서 파울 얻어내는 김국찬. 자, 지금은 9번 최희철 선수군요. 최희철의 파울. 1쿼터의 상황이 조금 뒤집혔다는 느낌일까요?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2쿼터 7분 22초 때에서 팀 파울 4개 그리고 여기서 석점을 꽂아넣는 장규호. 장규호의 석점으로 5점 차. 빠른 시간 파울이 또 성균관대학교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또 선수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병훈 묵직한 돌파 이어서 양준우 돌아나오는 움직임 다시 외곽 우병훈. 우병훈도 한 스텝 움직여봤습니다만 여기서 최희철 힘겨웠군요. 프론트코트로 넘어온 상황에서 양홍석 선수가 글쎄요. 자, 1쿼터에 67%의 필드골 성공률이 있었습니다만 본인 내적으로 지금 좀 흔들리는 느낌. 여기서 이우정이 공을 놓쳤는데 이우정은 1쿼터에도 팀 내 가장 많은 턴오버를 기록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턴오버. 지금도 거리가 있었죠. 이진석의 리바운드 이후에 이윤수의 파울. 이윤수도 개인 파울이 3개가 누적이 됩니다. 오늘 파울도 많고 득점도 많고 기록지에 빈 공간이 많이 보이지 않는군요. 여기서 이진석이 리바운드를 뛸 때 이윤수의 파울입니다. 팀 파울 5개가 채워진 상황. 선수 교체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윤수가 일단 벤치로 물러납니다. 최우현 선수가 들어왔고 박준은 그리고 이윤기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양팀 감독 모두 목이 타는 것 같군요. 조금 전 리바운드 이후에 이어진 파울로 팀 파울 5개가 채워졌고 이진석이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첫 번째 샷 들어가지 않았군요. 자, 1쿼터에는 성균관대학교가 자유투를 많이 얻어냈습니다. 7개 시도에서 5개의 성공. 중앙대학교 1쿼터 양홍석 선수가 50%의 프리드로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진석의 두 번째 샷마저 림을 외면했고 넘어옵니다. 박준은의 움직임도 오늘 굉장하군요. 이윤기 빠른 타이밍 3포이너가 들어갑니다. 조금은 중앙대학교가 따라잡는 기세였는데요. 스코어가 33-20 다시 8점 차. 김국찬이 좀 잠잠하죠. 김국찬 이진석을 거쳐서 양홍석. 지금은 2-on-2 이상의 패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양홍석의 득점으로 33-25 27이죠. 33-27 최우현의 점퍼 득점. 최우현 선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최우현 선수가 이 성균관대학교의 긴 침체기를 오랫동안 이 페인트 존을 책임졌던 선수. 아, 여기서 오펜스 파울. 오펜스 파울입니다. 최우현의 파울 유도. 이 장면이죠. 아, 지금은 제가 정정을 해드려야겠군요. 파울이 아닙니다. 네, 양홍석 선수의 다리에 맞고 베이스라인을 넘어갔군요. 자, 워낙 경기장 열기가 뜨겁다 보니 저도 참 정신이 없는데요. 양홍석 선수가 현재 파울 3개, 최우현이 파울 3개, 이윤수가 파울 3개입니다. 지금도 양홍석 선수의 파울은 아니었습니다만 본인의 공격 시도 이후에
놓친 공이 양홍석 선수의 몸에 맞고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서 연결이 됐고, 자 여기서 양홍석 선수에게 마지막에 맞았죠. 네. 최우연과 박준은 선수 같은데요. 치열한 수비 동작이 있었습니다. 오늘 NBA 파이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르브론 제임스의 석점을 막아섰던 그 이고달라의 수비 동작이 기억날 만큼 정말 치열하게 움직였던 성균관대학교의 두 선수 최우연과 박준은의 수비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홍석에 대한 봉쇄책이 지금 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영석 감독의 머릿속 계산은 더욱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 그대로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교 전방으로 여기서 휘슬 파울이군요. 13번 이윤기의 파울. 팀 파울 5개가 채워져 있고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여기서 이우정 선수에게 이윤기 선수가 파울을 범했군요. 지금은 김상준 감독도 박수를 칩니다. 전체적으로 프리드로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는 중앙대학교 이우정 선수는 일단 첫 번째 프리드로를 성공시킵니다. 아 지금 최우연 선수를 불러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최우연 선수가 희생정신이 참 강한 선수고 투쟁, 전투력이 또 굉장한 선수인데요. 오늘도 이제 싸워주는 역할을 많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외곽에서 아 턴오버군요. 김국찬 그대로 속공에서 레이업으로 가볍게 득점. 스코어는 넉점 차까지 35대 31. 자 이진석의 움직임은 최우연 쪽을 향했는데요. 최우연이 들어갈 때 여기서 휘슬이군요. 이진석의 세 번째 개인 파울. 조금 전 김국찬 턴오버에 의한 속공 득점 장면 가볍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진석의 파울이군요. 자, 파울이 세 개인 선수들이 이미 많습니다. 남은 시간 4분 44초. 여기서 아 오펜스 파울이 나왔네요. 자 최우연이 이렇게 되면 파울이 4개가 되죠. 파울 하나를 좀 아쉽게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투쟁심이 굉장히 강한 최우연 선수인데요. 오펜스 파울이 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풀코트 프레스를 걸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장규호에게 일단 전달됐습니다. 코너 부근에서 자 백도어에 공간이 없었습니다만 양홍석의 멋진 커버링. 지금 김국찬 선수가 장교 선수에게 뭔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합이 잘 맞았다는 거죠. 지금 비슷한 패턴 플레이로 양홍석이 연속해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장교의 다시 한번 좋은 수비. 이진석이 건네줬고 장교호의 클러치 동작 이후에 득점. 동점이 됩니다. 자 김국찬 지금 화면에 잡히지 않았는데요.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순간 김국찬 선수가 장교호 선수에게 아 지금은 잘 됐다 이제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장규호의 수비 그리고 이진석과 함께 장규호에게 연결이 됐죠. 자 그리고 장규호의 득점 장면을 또 보고 계십니다. 자 양홍석이 패턴 플레이에서 지금 활용이 되면서 포스트업보다는 김국찬과 장규호의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해진 상황. 결국 동점이 됐고 가드진을 통해서 봉쇄하고자 했던 김상준 감독은 지금도 약간 헐거워진 현재 수비 전형에서 어떤 비책을 들고 나올지요. 35대 35 다시 동점. 지금 이렇게 되면 큰 파도를 한 번씩 주고받는 종료점이 이 쿼터 4분 8초를 남긴 시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1쿼터부터 설명을 다시 해드릴까요? 최다 점수차는 18점 차까지 벌어졌었습니다. 18점 차에서 20대 2에서 다시 21대 20으로 뒤집어냈던 성균관대학교가
또 6점 차, 8점 차까지 앞서 나갔습니다. 30대 22까지 앞서 나가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35대 35로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자, 최우연이 결국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말았군요. 이윤수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이우정, 자, 슬금슬금 많이 몰아붙여놓고 김국찬 외곽에서 반대편 장교에게 터치가 있었다는 심판의 파죠. 공격 이어가는 중앙대. 외곽으로 크게 이우정 거쳐서 한번 크게 돌려냅니다. 양홍석, 양홍석 이번에는 직접 몰고 올라갑니다. 골 밑에서 다시 한번 양홍석의 득점. 장신임에도 탄력이 좋은 양홍석입니다. 자, 여기서 이윤기의 움직임. 지금 이윤수는 아예 돌아 나가 있고 이진석이 미드존에서 이윤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곽 시더. 중앙대학교의 터치아웃. 자, 최우연 선수 본래 뭐 오늘 담당한 역할이 그거였겠습니다만 또 빠른 시간 파울이 많이 채워지면서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자, 돌면서 터닝 점퍼가 들어갑니다. 이윤기의 득점. 자, 당분간은 이 양상이 반복되면서 결국 3쿼터에 또 결정을 짓게 되겠죠. 이우정 스크린 주문을 합니다만 전문 빅맨은 양팀의 11번 이윤수와 양홍석의 담당입니다. 여기서 양홍석 일단 공 챙겨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몰아올린 공. 두 점 차 37대 39. 자, 우병훈 선수가 아직 있는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서는 우병훈의 활약이 지금 이윤수를 많이 좀 보필을 해줘야 될 텐데요. 여기서 그렇죠. 우병훈이 이윤수가 비워놓은 빈 공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윤수와 최우연 모두 벤치에 있는 상황. 여기서 턴오버. 그리고 양준우의 조금 쉽게 갈 수도 있었는데요. 맞받아치는 이우정. 이진석에게. 그리고 이진석의 득점. 자, 우병훈 쪽을 한 번 더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직접 돌면서 여기서 이우정과 최희철의 움직임. 그리고 여기서 휘슬. 자, 지금은 이우정의 파울로 기록이 되는군요. 이우정의 첫 번째 게임 파울. 양준우 선수의 조금 전 레이업 이후에 이제 착지 과정에서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41대 39. 공격 이어가는 성균관대학교. 양준우 선수 일단 드리블 동작을 보니 손목에 큰 무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희철. 김국찬과의 볼 다툼. 이우정이 뽑아냈고 김국찬에게. 이우정 다시 김국찬. 양홍석입니다. 계속해서 좌우 측면 뱅크 45도 쪽에서 코너. 김국찬의 움직임. 한 명 돌려냈고 이어지는 장교 베이스라인 점퍼가 길었군요. 길게 빠집니다. 다시 전방으로 박준은. 남은 시간 1분 10초. 자, 우병훈이 그리고 박준은과 함께 최우연과 이윤수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양홍석 선수와 이진석 선수의 라인만큼이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온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홍석에게. 김국찬 여기서 3포이너를 넣지 못하면서 이진석의 리바운드. 여기서 가로채기 시도. 양홍석의 득점. 조금 안 들어간다 싶었습니다만 양홍석의 득점력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넉점 차 남은 시간 30초. 양준우와 장규호의 매치업에서 다시 외곽 이윤기 박준훈에게 석점 직접 던져보는 그 석점으로 스코어는 다시 한 점 차. 박준훈의 석점 득점. 아, 여기서 턴오버예요. 앞선 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파울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양준우.
김국찬도 파울이 3개째군요. 주요 선수들의 파울 개수가 많이 누적이 됐고 지금 양홍석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자, 오늘 양홍석이 조금 안 풀린다 싶었는데 몸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 그렇군요. 자, 부위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양준우의 속공 시도에서 일단 수비가 이루어졌고 파울이 기록이 됐고 김국찬이 파울 3개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볼까요? 양준우 득점 그리고 아마도 이 리바운드를 뛰던 과정에서 팀 동료와 충돌이 있었던 양홍석이군요. 김국찬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양준우가 자유투 한 개를 성공시키면서 43대 43. 양영석 감독. 자, 중앙대학교의 정규리그 우승을 해가는 그 행진이냐 아니면 성균관대학교의 5연승 행진이냐를 판가름하는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양홍석이 득점으로 한 점차 앞선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흐름 싸움은 이제 3쿼터에 본격적으로 이어가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양 팀의 오늘의 치열한 접전 중계 이어드리죠.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자, 계속해서 이곳 수원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체육관 수성관에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재밌네요. 네, 저희가 경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혹시 화면을 트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위에서 설명을 해드리죠. 4연승 중인 성균관대학교 김상준 감독 부임 이후 첫 4연승 기록, 그 5연승을 달려가는 과정,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패를 기록하게 된다면 조금 전 마지막 양홍석 선수, 이 전 장면이군요. 양홍석의 득점 장면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역전 득점 장면이군요. 45-44로 마무리가 됐던 전반.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성균관대학교 필드골 성공률 42%입니다. 1쿼터보다 2% 상승한 42%, 중앙대학교가 51%로 약 5% 정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만 리바운드 개수에서 조금 더 차이가 벌어졌군요. 두 개 차이였습니다만 성균관대학교가 17개, 중앙대학교가 25개였습니다. 자, 김국찬 선수가 오늘 공격에서 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만 오늘 경기 본인답지 않은 7득점을 올려내면서 리바운드 책임을 져줬군요. 공격 수비 리바운드 4개씩 총합이 8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김국찬 선수, 그리고 어시스트 5개, 가로채기 3개를 기록하면서 다른 선수들의 활약을 돕고 있는 김국찬입니다. 자, 어느 경기나 뭐 득점이 결국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우정, 김국찬 같은 선수가 필수 요소입니다. 자, 턴오버 개수가 2배까지 차이 났던 양팀 9개와 12개. 자, 좀 눈에 띄는 것은 이 최우현 선수의 파울 개수죠. 최우현 선수가 현재 파울 4개, 파울 트러블입니다. 빠른 시간 4개가 채워졌고 이윤수와 최우현이 모두 벤치를 지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우병훈이 6분 30초 출장을 하면서 리바운드와 빅맨 역할을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김상준 감독 그리고 팀의 두 빅맨 최우현과 이윤수 선수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관계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자리를 많이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중분들도 아까보다는 더욱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디어 기자분들이죠. 기자분들께서도 굉장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중앙대학교 벤치인데요. 양영석 감독 지금 한 점차 밖에 되지 않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정규리그 우승을 위한 큰 산이 오늘 경기가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박건호 선수와 박진철 선수가 있습니다만 볼레이즈 백넘버 14번이죠. 제가 지금 정확히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아예 선발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센터가 있습니다. 아, 김우재 선수군요. 네, 김우재 선수를 제가 잠시 잊었는데요. 김우재 선수가 이제 전문 센터입니다만 오늘 경기는 선발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장신 역할을 양홍석이 1쿼터에 소화를 하면서 이진석을 활용한 양영석 감독의 이윤수 봉쇄책이 어느 정도 통하기는 했습니다만 자, 그 큰 파도가 한 번씩 오갔던 양팀. 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경기장에 들어서 있는데요. 아, 이윤수 선수가 일단은 모습을 드러냈고 최우현 선수는 일단 벤치를 지키는군요. 자, 그리고 박진철, 김국찬, 장규호, 이우정, 양홍석 선수인가요? 네, 양팀 감독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한치도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오늘의 후반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점 차 일단 선공이 중앙대학교입니다. 양홍석의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김국찬이 올라갈 때 이윤기와 이윤수가 잘 막아섰군요. 이우정의 수비. 깜짝 놀라신 것 같군요. 네. 이우정의 공을 걷어내는 수비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박준영 선수가 사인을 좀 바꾸네요. 리딩을 양준우가 맡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내준 공이 턴오버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가로채기 시도. 박준형이 건네준 공. 이윤기군요. 이윤기가 건네준 공. 외곽에서 박준은 살짝 길게 빠지면서 이우정을 다시 한번 방해하고 있는 양준우. 전방으로 장규호가
뽑아냈고 양홍석이 공을 놓치네요. 아 지금 터치아웃이 선언이 됐는데 이윤기 선수는 일단 아니라는 사인을 강하게 한번 어필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이 각도에서 물론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심판은 중앙대학교의 공을 선언했습니다. 양홍석이 공을 놓쳤네요. 이윤수가 뽑아내면서 다시 전방으로 돌아 나오면 움직임 양준우. 자 양준우 선수가 현재 석점 두 개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50%의 성공률. 아 장규호의 가로채기 전방으로 이우정 박진철이 있습니다만 자 충돌 나왔는데 여기서 리바운드가 일단 이윤기가 리바운드를 잡아냈어요. 빠른 속도로 공수 전환 이윤기. 자 이윤수가 박진철과 함께 매치업이 되어 있는데요 쉬운 상대는 아니죠. 여기 서비스를 자 이렇게 두 개를 얻어내는 양준우입니다. 지금은 장규호의 두 번째 개인 파울. 다시 볼까요? 여기서 장규호의 파울이 있었군요. 네, 여기서 한 점 추가점. 후반전 첫 득점이죠. 양준우의 자유투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샷은 림을 외면했습니다만 자, 성균관대학교 양준우 선수 이번 시즌 102득점 평균 7.85점의 득점이 있었고 자유투 성공률이 75%나 되는 선수인데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우정의 움직임 여기서 다시 한번 수비에 성공하는 양준우. 3대3에서 외곽 박준영 볼트입 이윤수에게 좋았군요. 하지만 지금은 득점이 맞습니다. 네. 이윤수의 득점. 자 박진철의 볼 터치가 있었습니다만 공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고 이윤수의 득점이 인정됩니다. 다시 볼까요? 네, 낙하하는 공에 대한 박진철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우정 양홍석에게 석점 시도. 양홍석 들어가네요. 양홍석이 이제 외곽으로 돕니다. 다시 한 점 차 47대48. 박준영 양준우에게 자 측면 박준영의 움직임 다시 45도 뱅크에서 석점이 돌아 나오면서 장규호의 리바운드. 자 김국찬과 양홍석 모두 외곽에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석점 시도군요. 리바운드를 일단 박진철에게 맡기는 것 같은데 이윤수가 이겨냅니다. 돌아 나왔던 박준영이 양준우에게 볼팁 좋았군요. 이윤수 빠른 타이밍 점퍼가 들어갑니다. 이윤수의 연속 득점 다시 한 점 차. 자 존 프레스에서 빠른 속도로 양홍석 올라갑니다만 이윤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네준 공 박진철의 마무리. 두 신입생의 합작품이 나오는군요. 한 점 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준우 빠른 돌파 측면에서 박준은 올라갑니다만 박진철의 파울이군요. 네, 박진철의 오늘 첫 번째 파울. 여기서 박진철이 이제 타이밍을 뺏긴 거죠. 첫 번째 블락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이윤수에게 파울을 범하고만 박진철. 자 박준은 돌파 시도에서 턴오버입니다. 공 넘어가면서 넘어오지 못한 동료들이 있습니다만 이우정과의 충돌 오펜스 파울. 이우정의 오펜스 파울. 양팀 모두 오펜스 파울 한 개씩을 기록합니다만 이우정의 한 개 최우연이 오펜스 파울 한 개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박준형의 좋은 수비 점유가 있었군요. 공간을 미리 점유하고 있던 박준형의 좋은 수비.
잠깐 휘슬이 있는데요. 자, 지금 주부심 간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플레이 이어집니다. 양준우. 양준우와 이우정의 매치업인데요. 양준우 선수는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선수입니다. 라인 크로스 위기를 이겨낸 이윤수. 박진철의 강한 압박 수비. 힘에서는 밀리지 않는 박진철입니다. 샷클락 부족했고 급하게 던졌습니다만 이게 들어갑니다. 석점이 인정되네요. 자, 52대50입니다. 네, 52대50. 그리고 여기서 휘슬. 자, 김국찬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여기서 김국찬 공을 놓쳤군요. 자, 양 선수 볼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네, 성균관대학교를 응원하는 이제 여하구들 같은데요. 자, 환호성이 나오는 장면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지금 공이 다시 성균관대학교에게 넘어갔군요. 자, 이윤수의 석점에 이어서 다시 맞이한 공격 기회. 이윤기가 건네주고 박준형 다시 이윤수에게. 이윤수가 지금 슛 감각이 많이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골 밑에서 양홍석과 박진철이 리바운드에 신경을 썼습니다. 양홍석 박진철에게 묵직한 돌파. 한 선수가 쓰러졌고 득점 인정 반칙이 선언됩니다. 박진철의 묵직한 돌파. 이번에도 박준형이었군요. 박준형의 첫 번째 게임 파울. 자, 박진철. 자, 2m에 체중은 100kg이 가까이 되는 무시무시한 선수입니다. 박진철의 보너스 원샷. 자, 돌아 나오는 공을 이윤수가 리바운드로 이어가네요. 다시 동점입니다. 52대52. 자, 양준우의 오늘 몸이 굉장히 가볍네요. 이윤기. 자, 스크린이 힘들었어요. 양홍석 끈질긴 수비. 자, 지금 좀 내줘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박진철 손에 닿았습니다. 전방으로 이우정. 김국찬이 보이는데 건네주죠. 김국찬. 자, 외곽을 한번 찍겠습니다. 장규호. 아, 양팀 모두 저 개인 방어에 대한 압박이 굉장합니다. 여기서 박진철이 공을 이어받을 때 휘슬. 자, 일단 전광판에는 박준우 선수가 맞군요. 박준우의 세 번째 개인 파울. 지금 박진철과의 매치업이었는데요. 장규호, 김국찬에게. 오늘 키가우시나의 속공이 많이 나오지 않는 2-3쿼터의 양팀입니다. 박진철 밀어넣은 양홍석이 있었군요. 양홍석의 득점. 자, 여기서 이윤기에게. 박준은. 자, 후반 공간 다시 미드로 돌아나온 양준우. 외곽에서 박준우이 또 기회를 얻어냈습니다만 김국찬의 리바운드. 오늘 김국찬의 리바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넘어오는 이우정. 건네준 볼 양홍석이 다시 장규호에게 이어지는 공. 남은 시간 4분 10초. 스코어는 넉 점 차. 자, 김국찬과 양준우의 매치업이군요. 지금 이우정은 다른 선수에게로 향했고. 아, 박진철이 다시 블락으로 막아냅니다. 다행입니다. 위기였던 중앙대 이우정이 몰고 올라오면서 양홍석. 자, 라이너가 들어가지 않네요. 돌아나온 공 이윤수가 전방으로 뽑아낼 때 다시 턴오버 이우정. 자, 박진철 포스트업에서 이윤수와의 다툼 연결이 안 됩니다. 돌아나오면서 박준은 골 밑에서 블락에 성공하는 김국찬. 장규호 지금 계속해서 공방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파울 얻어내는 박진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자, 조금 전 장면인데요. 박진철의 블락 장면이죠. 자, 킥아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리플레이로 나옵니다만 여기서 김국찬 선수. 자, 속공 득점이 오늘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양팀이에요. 자, 최우현 선수가 다시 들어왔군요. 저 죄송한데 좀 켜주세요. 자, 스코어 넉 점 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진철이 얻어낸 자유 두 개. 다섯 점 차. 최우현이 다시 들어온 것은 역시 박진철에 대한 묘책이죠. 양영석 감독 아직까지는 평정심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박진철 두 번째 샷. 자, 리바운드 일단은 편하게 이윤기가 잡아냈고 최우현의 움직임을 또 이제 지켜봐야겠죠. 다른 세 선수들의 움직임이 이윤수와 최우현 덕분에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이윤기 외곽에서 자 리바운드 이어가는 장규호. 다시 전방 길게. 아, 김국찬의 라인 크로스군요. 자, 턴오버 개수가 2쿼터까지도 3개가 더 많았던 중앙대학교인데 패스가 좀 빠져나갔군요. 스텝이 라인을 넘어갔습니다. 김국찬. 자, 직접 돌파가 좀 어설프지만 이어졌습니다. 최우현의 석점 시도가 돌아나오면서 장규호가 다시 한번 리바운드. 아, 이우정과 김국찬이 또 급했네요. 다시 한번 공격 기회가 넘어갑니다. 결국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양형석 감독. 자, 양팀의 이 리바운드 개수 2쿼터까지는 가장 많았던 선수가 김국찬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우정과의 합이 조금 맞지 못했고 앞선 상황에서 본인이 또 패스 연결을 물론 공이 좀 빠져나가는 공이긴 했습니다만 곧바로 양형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스코어 5점 차 중앙대학교의 리드. 지금 파울 4개가 채워진 최우현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멘트가 가는 쪽이 앉아있는 선수들인데 양형석 감독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의 몰입도가 커지면 이 본인의 목소리도 좀 같이 커지는 그런 감독인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발성을 하고 계시군요. 아쉬운 모습들 때문이겠죠. 네, 지금 중앙대학교 벤치를 보고 계신데요. 이 김우재 선수가 보시면은 벤치에 있기는 합니다만 백넘버 14번입니다. 화면 이제 양영석 감독 뒤쪽에 서 있는 선수인데요. 김우재 선수의 부재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군요. 자, 김상준 감독은 최우현 선수에게 또 뭔가를 우병훈 선수가 최우현 선수 자리에 교체되어 들어왔군요. 우병훈 선수에게 뭔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경기장 안에 남아있는 선수들의 몫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우정. 양준우가 오늘 이우정과의 원온원에서 돌파 시도가 많았는데 우병훈이 측면에서 짧았군요. 박진철 다시 김국찬에게. 이우정 몰고 올라갑니다. 양홍석. 자, 이걸 또 이윤수가 블락에 성공했군요. 박진철 다시 한번 양홍석. 일단 득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스코어는 7점 차까지. 자, 선수 교체가 다시 준비되는 것 같죠. 성균관 대학교 벤치. 이윤수 공을 놓쳤습니다만 자, 스크린 뒤에서 사인이 또 안 맞았어요. 여기서 김국찬의 스틸이 기록되고 자, 그대로 본인이 건네준 공 마무리가 장규호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김국찬과 장규호의 침착한 마무리로 스코어는 52대 61, 9점 차까지. 자, 다시 양준우가 건네주고
45도 뱅크에서 외곽 이윤기. 다시 한번 반대 측면 양준우가 너무 편하게 움직였죠. 이윤수의 마무리. 자, 지금 김상준 감독이 수비에서 빈 선수들 매칭맨이 잘 받지 않자 곧바로 또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석점인데요. 림을 맞고 돌아 나온 공 장규호가 챙겨냅니다. 오늘 장규호는 아까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이 득점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양홍석의 득점. 자, 이윤수 선수와 아마 양홍석 선수도 중학교 시절에는 많이 상대를 해봤을 거예요. 이제 지역별 경기에서 이윤수 선수가 이제 동화 중이었고 양홍석 선수도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활동을 했던 선수죠. 부산 출신의 양홍석. 자, 반대편 길게 한번 장규호가 던져봤습니다만 이어지는 김국찬의 리바운드. 박진철. 이윤수와 박진철의 저 묵직한 충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캐릭터로 비교하자면 지금 헐크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죠. 아, 가로채기. 장규호가 일단 뽑아낸 공. 이우정이 직접. 시간이 부족했군요. 3쿼터마저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만 스코어는 벌어져 있습니다. 현재 54-65. 자, 11점 차입니다. 마지막 10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파울이 많이 누적되지 않은 채로 양팀이 3쿼터를 치렀는데요. 최우현 선수가 투입됐을 때 약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박진철의 활약이 오늘 생각보다는 뛰어나 보이는군요. 지난 연세대학교 경기에서는 김진용에게 굉장히 애를 먹었던 이 박진철 선수인데요. 안영준 선수도 있었군요. 그때 김우재 선수의 도움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오늘은 하지만 김우재 선수가 라인업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이 박진철이 계속해서 중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장면들인데요. 여기서 장규호가 일단 뽑아냈죠. 마지막 이우정 선수가 급하게 던지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 54-65. 11점 차입니다만 이 점수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남은 10분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양영석 감독의 정규리그 우승을 향한 질주일 것인가, 김상준 감독 5연승을 통한 중앙대학교를 저지해내는 경기가 될 것인가는 남은 10분에 달렸습니다. 자, 양팀 벤치도 비교적 좀 잠잠하네요. 일단 양홍석 선수가 가운데 앉아있는데 오늘 이진석 선수도 자, 1, 2쿼터에서 좋은 활약이 있었죠. 일단은 이윤수 봉쇄에 대한 확실한 임무를 가지고 투입이 됐었는데 아, 최우현 선수가 4쿼터에 또 들어오네요. 장신 선수들이 들어옵니다만 아, 이윤수를 일단 벤치에서 시작을 시킵니다. 최우현 선수 현재 파울 트러블, 파울 4개입니다. 양홍석, 박진철, 장규호, 이우정, 또 김국찬. 오늘 이 스타팅 라인업에서 박진철을 제외하고는 풀타임 출장이 거의 만들어질 것 같군요. 물론 선수들 벤치 멤버를 통해서 약간씩의 휴식 시간을 가지긴 했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윤수가 빠진 성균관대 최우현이 다시 페인트 존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국찬, 장규호가 돌아 나오는 것을 봤죠. 여기서 양홍석에게 연결되지 않은 공. 빠른 속도. 자, 지금 양준우가 없었군요. 최우현의 일단 득점이 나왔습니다. 최우현의 득점. 지금 양준우가 없고 최희철, 박준형 선수가 가드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홍석에게 연결된 공. 박진철이 있습니다. 너무 혼자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박진철 그대로 득점까지. 박진철의 득점. 자, 3쿼터까지의 기록지입니다. 피드골 성공률 36%로 6% 하락한 성균관대학교. 지금 석점도 들어가지 않았군요. 이우정의 리바운드. 중앙대학교는 52%로 1%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리바운드 개수는 또 벌어졌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25개, 중앙대학교가 42개를 기록했습니다.
자, 공이 다시 넘어오는데 계속해서 기록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턴오버는 15개와 21개, 6개가 더 많았던 중앙대학교인데 여기서 최희철의 득점이 또 나오는군요. 58-67. 아, 여기서 파울을 범합니다. 자, 4쿼터에는 파울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미리 끊어냈던 이윤기 선수입니다. 지금 존 프레스에서 라인을 좀 잘못 잡았다는 건가요? 그리고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박진철이 빠지고 이진석이 다시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윤기 파울. 아, 지금 김상준 감독의 말은 이윤기 선수가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발이 빠른 선수들이 빈 공간을 노출해줬기 때문이라는 질책을 하고 있군요. 백코트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김국찬. 지금 이진석이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이진석, 아, 공이 연결이 되지 않았네요. 양홍석의 패스를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양홍석은 벌써 오늘 30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필드골 성공률 61%, 31개의 득점 양홍석. 석점이 한 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어제 돌파나 페인트존에서 몸싸움이었는데 오늘 포스트업에서 일단 이윤수와 최우연이 있을 때 많이 힘겨웠기 때문에 패턴 플레이에서 좋은 원활한 득점 움직임이 많았던 양홍석입니다. 여기서 최우연의 리바운드, 터치가 연이어 있었고 이우정이 살려냅니다. 장교 거쳐서 김국찬, 양홍석에게, 양홍석 이윤기와 걸려 넘어졌습니다만 히슬 없습니다. 이윤기 넘어오면서 박준은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의 곡사포가 목적지를 강타하지 못합니다. 넘어오면서 전방으로 뽑아낼 때 김국찬이, 자, 연이어 챙겨냈습니다만 지금 어느 쪽인가요? 자, 뿌리치던 김국찬의 손에 지금 충돌이 조금 있었고, 자, 일단 주부심이 쓰러진 선수를 확인하는데요. 아, 일단 김국찬의 파울인가요? 아, 최희철의 파울이 기록됩니다. 최희철의 두 번째 게임 파울. 지금 이 김국찬과의, 자, 이 움직임에서, 자, 이 다음이죠. 여기서 이미 최희철의 파울이 나왔고, 자, 아마 팔꿈치 쪽인 것 같은데요. 최희철 선수 다행히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복귀를 했습니다. 공격 이어가는 중앙대. 자, 선수 교체가 다시 될 것 같죠. 여기서 휘슬. 다시 한번 최희철의 파울. 결국 최희철을 양준우와 교체시킵니다. 아, 최희철 선수가 지금 출혈이 있어요. 충돌이 있었군요. 입술 쪽인 것 같은데요. 자, 양준우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양홍석의 자유투 들어갑니다. 자, 양홍석 선수 오늘 자유투 성공률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7개 중에 3개를 적중시킨 양홍석. 자, 박스인이 필요가 없었군요. 양홍석의 두 개의 자유투가 모두 들어갑니다. 오늘 50%의 자유투 성공률. 자, 양준우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공격 속도가 올라가겠죠. 박준은 최우연에게, 아, 이게 님에 그냥 닿아버렸습니다. 이우정, 장규호가 보입니다만 김국찬. 자, 뱅크 점퍼를 던지지 않았고 이어지는 이우정의 외곽. 박준은이 전방으로 이윤기, 그리고 박준형 다시 외곽. 자, 양준우 오늘 석점이 3개째가 되는군요. 양준우 오늘 50%의 석점 성공률. 자, 여기서 최희철 선수, 아, 팔꿈치에 부딪혔군요. 네, 최희철 선수 약간의 출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벤치로 물러나 있는 상황. 여기서 골 밑에서 장규호 득점, 70점대에 선착하는 중앙대입니다. 오늘 정말 다 득점 경기네요. 61-71, 10점 차. 박준은, 자, 박준형이 쥐고 있습니다만 양준우 쪽을 한번 볼 텐데요. 양준우, 자, 이우정과의 매치업에서 오늘 속도를 이용한 돌파가 많았던 양준우입니다만 여기서 휘슬. 이우정의 파울, 그리고 선수 교체 김세창이 다시 교체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네, 이우정의 파울이 있었군요. 자, 이우정이 다시 빠집니다. 김세창 오늘 2분 7초 출장, 4쿼터 6분 42초를 남기고 다시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준영,
자, 이윤기의 움직임 스크린 뒤쪽이 아닌 최우현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양홍석의 블락이 있었군요. 공격 이어가는 성균관대 그리고 김상준 감독의 작전 타임입니다. 여기서 자 오늘 블락샷 기록만 양 팀을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자 양 팀을 통틀어서 블락샷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이윤수 선수의 1쿼터 경기 흐름을 뒤집는 블락샷이 하나 있었죠. 이윤수의 블락샷 이후로 지금 이진석이 한 개 그리고 장규호 선수인가요? 네, 장규호 선수도 블락샷이 한 개가 기록이 되어 있군요. 그리고 박진철 선수가 두 개 그리고 조금 전 양홍석 선수도 블락샷 한 개를 기록을 합니다. 자, 어시스트 부분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두 개를 기록한 양준우 선수가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양준우 선수가 오늘 석점 3개가 있었습니다만 2포인트에선 득점이 없었고 중앙대학교는 어시스트에서만 지금 김국찬 선수가 7개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이우정 선수가 3개, 이진석과 양홍석이 각각 2개씩을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 개수는 11개를 기록한 김국찬 그리고 양홍석도 10개를 기록했습니다. 양홍석은 벌써 더블 더블을 달성을 한 상태 30득점 이상 경기에서 자 파울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3개인 선수만 중앙대학교는 3명입니다. 이진석, 김국찬 그리고 양홍석 선수가 파울 3개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빅맨인 최우현이 파울 트러블 그리고 박준은이 3개 그리고 이윤기와 이윤수 선수가 각각 3개입니다. 네, 귀여운 이제 어린 관중의 모습도 저희 화면을 통해서 잡을 수 있었는데요. 자, 뭐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양준우 석점 시도 리바운드가 이어졌군요. 박준우의 리바운드 최우현이 계속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최우현, 이진석을 달고 들어가면서 내준 공이 그대로 경기장을 벗어납니다. 자 최우현 자 파울 없이 잘 막아섰던 선수들 그리고 빈 공간에 자 아마 박준영 선수의 위치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윤수가 일단 들어옵니다. 네 박진철도 다시 투입되네요. 최우현 선수가 조금 전 그 연계했던 플레이에서 스크린 방향이 아닌 스텝을 움직였던 박준영을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풀코트 프레스 전환 이윤수는 후방에 박진철과 함께 현재 매치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어 들어오던 장규호의 드라이브인 득점 자 여기서 패스미스가 나왔군요. 다시 한번 중앙대학교의 소유권이 선언됩니다. 김상준 감독 여기서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성균관대학교의 패스가 그대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김국찬과 이우정 라인에서 자 박진철이 이윤수를 묶어야겠죠. 그리고 장규호 김국찬은 양홍석에게 건네고 원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우정이 다시 외곽 장규호가 비어있었군요. 길게 빠지는 공 그대로 자 쓰러져 있는 박준은 선수 같은데요. 박준은 선수의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박준은 선수도 오늘 11개의 득점 4개의 리바운드 김상준 감독이 아쉬운 표정을 지어봅니다. 4연승이 자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성균관대학교 팀 파울 3개 자 다시 한번 선수 교체 지금은 백넘버 7번으로 보입니다만 그렇군요. 임기웅 선수가 박준형 선수 자리에 들어옵니다. 박준형 선수 오늘 2득점 자 어시스트 한 개 가로채기 두 개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자 김국찬이 다시 이우정에게 양홍석 그대로 돌아 들어가는데 이윤수가 살짝 놓쳤었습니다만 김국찬 돌면서 터닝 슛이 자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이우정에게 자 이우정의 사인에 따라 선수들이 움직입니다. 양홍석 탑에 근처에서 김국찬이 지금 미들에서 연계를 내줬습니다만 박진철의 리바운드 오늘 박진철도 리바운드 개수가 많이 쌓이네요. 3쿼터까지 6개를 기록했던 박진철의 리바운드 양홍석 다시 김국찬에게 자 샷클락 1초에서 일단 던졌습니다만 림을 닿았죠 지금 그리고 티빈이 들어갑니다. 박진철의 득점 박진철도 오늘 9득점째 9득점 이상이군요. 자 직접 돌파 타이밍 뺏어낸 채로
자 리바운드 다툼 이우정이 물 흐르듯 넘어올 때 여기서 파울로 끊어내는 성균관대학교. 양준우의 파울이군요. 양준우 선수는 오늘 첫 번째 파울이 기록됩니다. 자 파울 유도 4개 파울 개인 파울 그리고 한 개를 기록했던 양준우 곧바로 이제 선배 이우정 선수에게 안위를 물어보네요. 네 훈훈한 모습입니다. 양준우 선수가 이제 아직 신입생이기 때문에요. 자 이우정 선수는 이제 4학년이면 선수 나이 차이가 좀 있죠. 이우정 선수가 95년생 조금 전 이제 사과를 했던 양준우 선수는 자 공식 기록지 아 98년생이군요. 네, 두 선수 나이 차가 있습니다. 3살의 나이 차이. 지금 경기장 정비에 신경을 유독 많이 쓰는데 이제 날이 조금 더워지고 어제는 비가 오면서 경기장이 굉장히 습합니다. 생각보다는 습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미끄러지는 과정들이 여러 번 있었고 어제 경기에서도 미끄러지는 선수들이 있었죠. 네, 유독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오늘 주부심들 홍기환 주심과 고정욱 강중구 부심. 지금은 교체 투입된 백넘버 7번이죠. 임기웅 선수의 모습도 같이 보이는군요. 약간의 그 땀방울로도 선수들이 이제 관절 부위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부심 그리고 선수들 경기 운영 본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홍석 돌아 나오면서 반대편 아 여기서 충돌이군요. 박준은의 파울. 박준은도 파울 트러블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우연과 박준은이 각각 파울 4개씩 그리고 팀 파울 5개가 조금 전 박준은의 파울로 채워집니다. 자 선수 교체 최우연이 다시 들어오네요. 자 어차피 이제 팀 파울 5개가 채워졌고 지금 박준은 자리에 최우연을 투입시킵니다만 최우연도 지금 파울 4개입니다. 김국찬의 자유투. 오늘 자유투 시도가 없었던 김국찬. 자 외면했습니다만 이 김국찬 선수의 이번 시즌 자유투 성공률 딱 70%입니다. 들어가네요. 김국찬의 자유투 득점. 다시 한번 선수 교체. 아 양준우를 빼는 것 같죠? 자 우병훈 선수 아닌가요? 일단 양준우가 벤치로 물러났고 아 최희철 선수가 다시 들어왔군요. 최희철 선수 자 탑 쪽에 지금 최희철을 배치시키고 자 스위칭이 그 우측 코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임기웅 선수 최우연에게 연계가 됐고 이윤수의 리바운드 다시 외곽으로 크게 자 임기웅이 건네준 볼 이윤기 샷클락이 지금 4초 3초 부족합니다만 아 이게 들어가네요. 3포인트 플래터가 들어갑니다. 이윤기의 석점 득점 64-77. 자 긴 시간 좀 점수가 나지 않았던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일단 석점으로 64-77이 됩니다. 장교 측면 그대로 미들 점퍼 양홍석의 맞받아치는 득점. 자 이윤기의 석점이 나왔는데요. 이윤기 선수 6시간 11분 출장. 이렇게 되면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출장을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아 여기서 지금 양홍석이 쓰러졌어요. 자 양홍석 선수가 앞선 상황에서는 리바운드 과정 김국찬과의 충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충돌이 있었군요. 최우연과 아 여기서 갈비뼈 쪽인데요. 지금 숨을 잘 못 쉬고 있는 양홍석 선수입니다. 가쁘게 좀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지금 터닝 동작에서 최우연 선수의 팔꿈치와 양홍석의 갈비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의료진이 일단 투입이 됐습니다만 본인은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같군요. 저 거한들끼리의 충돌인데요. 아 굉장히 강하게 부딪혔어요. 양홍석 선수가 그대로 다리가 풀려버릴 정도였습니다.
양형석 선수가 양홍석의 안위를 일단 확인을 하고 다시 벤치로 물러섭니다. 자, 교체를 했죠. 이진석 선수와 교체를 해줬습니다. 양홍석 선수는 일단 벤치에서 조금 전 그 충격을 박진철의 자 훅슛이 들어가면서 자 이제 64대 81 최우현 선수가 신장 197cm 몸무게는 110kg이 나가는 선수입니다. 저런 선수와 충돌을 했으니 충격이 여간 강하지 않았을 텐데 아 여기서 블락에 성공하는 이진석 이진석의 블락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터치아웃 선수 교체가 연이어 이루어집니다. 자 이진석도 오늘 블락샷 두 개째를 기록하네요. 양홍석 선수 자 30득점 이상 그리고 두 자릿수 리바운드까지 더블 더블을 기록한 채 현재 벤치로 물러나 있습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큰 부상은 아닌 듯하죠. 중앙대학교는 이제 벤치 멤버들을 기용을 합니다. 자 김국찬 이우정을 빼고 지금 강병현 선수와 김세창 선수죠. 네 백넘버 7번의 강병현 선수 그리고 17번의 김세창 선수입니다. 자 이진석 미들에서 다시 탑 근처 김세창이 박진철 쪽이 아닌 오른쪽 코너에서 반대편 크게 볼 때 긴 팔로 최우현이 막아냅니다. 예, 최우현 선수가 신장은 197cm입니다만 윙스팬이 2m6cm입니다. 이윤수 선수가 신장 2m4cm에 윙스팬 2m4cm인 것을 생각해보면 최우현 선수의 팔이 굉장히 긴 거죠. 자 코너에서 그대로 던진 슛 림을 맞고 돌아 나올 때 이진석에 이어서 강병현이 챙겨냅니다. 장규호 천천히 이제 남은 시간 2분 8초 어느 정도 지금 점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자 직접 돌파 뱅크가 들어가네요. 뱅크 점퍼 득점 강병현 자 좀 코트를 넓게 쓰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여기서 최희철 돌아 나오면서 이윤수의 패스 연결 코너에서 연계가 원투로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코너에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2포인트로 인정되면서 66대 83 양승면 선수가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네요. 최희철 선수가 다시 벤치로 들어갑니다. 자 중앙대도 지금 선수 교체군요. 장규호와 박진철을 모두 뺐습니다. 그리고 우병훈이 이윤수 선수 자리에 또 들어오는군요. 중앙대는 이제 성광민 선수죠. 백넘버 3번의 성광민 선수. 그리고 나머지 한 선수는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곧바로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을 잡은 13번 선수군요. 박건호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벤치 멤버들만으로 오늘 이진석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자 여기서 우병훈에게 최우현이 굉장히 격렬하게 박건호와 싸워주고 있습니다. 직접 돌파 자, 손끝에 살짝 걸린 것 같죠? 이진석 선수의 터치아웃 자 이진석 선수 오늘 득점은 2득점입니다만 수비적인 능력에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도 어려운 각도에서의 점퍼였는데요. 경기 시작할 때는 제가 짚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성균관대학교의 빅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윤수, 최우현, 우병훈 선수 등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이제 김우재 선수가 없습니다만 박진철, 양홍석, 이제 박건호 선수까지 여유 있는 이 빅맨 자원을 좀 갖추고 있죠. 아, 더 어려운 각도로 몰고 들어갔군요. 이진석이 공을 놓쳤네요. 다시 한번 양승면에 골밑 시도가 들어가지 않았고 김세창이 정돈을 합니다. 성광민의 볼 투입 박건호 자 그대로 4쿼터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5연승이냐 정규리그 우승을 향한 질주냐의 다툼에서 양팀의 이 쾌속전차 같은 대결 속도가 그렇게 차이나지 않았습니다만 뒷심에서 위력을 발휘한 중앙대학교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성균관대학교는 8승 6패가 기록이 되겠고요. 5위 자리는 유지하게 되는 김상준 감독의 성균관대. 아쉽게도 5연승의 기록은 달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13승 1패 공동 1위 자리. 물론 지금 고려대학교와 건국대학교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저희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결국 고려대학교는 중앙대와 맞붙어서 또 해결을 봐야겠군요. 자, 공동 1위였던 중앙대학교 그리고 5위였던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지금까지 수원 성균관대학교 수성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종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에 이제 풀 경기 영상이 다시 올라오고요. 거기 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다른 경기.